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오늘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권 주자가 추도식에 총집결한 가운데 코로나19 속 일반 시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하마을에 다시 노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12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란 주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곳 봉하마을에는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수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주자 빅3로 꼽히는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앞에 서면 늘 작아지고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2년 연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뭐 걱정도 되긴 되지만은 뭐 이 뜻깊은 자리 아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추도식을 찾은 시민들로 봉하마을은 온종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늘 추도식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축소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추도식이 끝난 오후부터 이곳 묘역에서 참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하 열차와 전국 단체 버스 운행은 없었지만 거리두기 속 이어진 추모 행렬로 봉하마을은 노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